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.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. 이 부회장은 최씨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특검 소환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.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자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이러한 거래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.